이모 보면은 뭐 이렇게 자꾸 소리가 나요. 뭐야? 뭐지? 뭐 흥이 많아서 그런가? 애기씨들이 엄청 까딱거리고 어? 막 이렇게 흥이 막 돋기고 막 이러는데 신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신출이 있다고 해서 무당돼야 된다고 뭐 장구 소리, 칭 소리 이런 게 난다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헤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요. 얼마나 됐어요? 그냥 잠깐 본 사람들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확 사귀고 이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한두달뭐 이렇게 아, 그한두 달, 잠깐이에요? 예, 한두 달.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뭐 잠깐 아, 그래요? 그래봐야 예. 그런 사람들 뭐 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남자친구들 어떻게 만나요? 어떤 경로로? 그냥 뭐 친구들이 해줄 때도 있고요. 그 어디 나갔을 때 우연찮게 자꾸 걸려들 때가 있던데요. 그냥 뭐지? 헌팅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친구 이제 술자리에 나온나 했을 때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우연찮게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될 때도 있고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못 만나는 거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유는 네. 사주팔자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애기씨도 우리 애기씨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모가 막 이게 뭐가 있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쁘겠죠? 예뻐 보이겠지? 예뻐 보이고 조금 이게 뭐랄까? 뭐, 보기에도 세련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좀 끼가 제법 있어요. 끼가 있는 자손이라 그러거든,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배필은 없다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애들 뭐, 이렇게 크고 하는데, 뭐, 친구 삼아 벗삼아, 이러는 거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배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 평생을 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살아라. 네. 그냥 그 사랑만 받고 그렇게는 살지. 뭐 이렇게 뭐 합친다든지 합의를 본다든지 이러는 일은 없어라. 왜냐하면은 사주팔자에 굉장히 외로울 고자가 깊어라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둘이 있어도 혼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외롭고, 뭐 알아주는 것 같긴 한데 나 혼자 맹글맹글 도는 느낌이 들고, 자꾸 모르게 자꾸 서운한 감정이 들고, 그러는 것들을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가 알아주면 참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천상 여자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주팔자를 타고 났어요. 그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고, 친구나, 뭐, 누구든지, 만약에 반반씩 뭐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뭘할 테니까 너는 뭐 인력을 대라든지, 아무튼 이런 일들이 51까지 조금 이야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는 51수가 들 때까지는 안 맞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꽝 나는 일이고, 사람들만 잃게 되고, 구설만 계속 오르게 된다. 여기 왜냐면 사주팔자에 구설도 많기 때문에, 이모 사주가. 그것도 좀 참고해야 되겠고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애들이나 뭐 지금 뭐 애들이 사주들이 전부 다 높아요. 높은 사주를 타고 났어요. 그렇다는 거는 엄마 만약에 이제 슬하에 있었다든지 어쨌다든지 정말 그랬다고 이제 큰 가정을 이뤄가지고 한 가정을 가지고 잃었다 그러면은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각자 몫이 있고 각자 가는 길에 대해서 크게 비틀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자지우지 이게 뭔지 뭐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결국에는 밥 먹고 살고 좋은 사람 되고 좋은 며느리도 될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시부리에 홍시부리를 두 군데를 같이 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 태 속에 뱃 속에 복 중에 애기씨가 있었던 게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결혼 전에. 그거는 아직 내 눈에 보인다는 거는 좀 찝찝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아는 데 있으면 가가지고 그 애기하고 애기 옷이랑 뭐 불교사 가면 몇천 원안 하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좀, 좀
해달라 그러던지 그런 게 사실 원앙이 되는 수도 있다고들은 하는데 원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애기시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엄마가 사는 게 조금 고달플 수 있어요. 애들이 자꾸 징징거리고 칭얼거리고 이러는 거랑 비슷하거든. 그럼 나 설거지해야 되는데 설거지도 못하고 막 애 울고 그러면은 그렇잖아. 그런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참고하면 되겠시다. 궁금한 거요. 애들은 뭐 괜찮습니다. 졸업을 잘하고 네. 그 직장을 갈까요? 큰 놈은 목표가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원하는데 네. 가능할까요? 네. 둘 다 사주가 높아요. 센 게 아니라. 높은 애들은 높은 밥을 먹어요.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거 가능할까요? 그렇죠. 네. 딸내미는? 딸내미도. 딸내미도 그러니까 이 지금 사주팔자 자체가 무슨 직업이 맞겠다. 뭐가 맞겠다. 너는 무슨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정해져 있다기보다 높은 자손들은 기본적으로 뭘 해도 중간 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은 궁에 높은 밥을 먹으려 그러면 사주팔자 좋잖아. 그러면은 중간 이상 한다고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까 할머니 하는 것처럼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아이들이 잘 안 자가지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며느리 되고 좋은 아버지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랬으니 걱정 마세요. 그러려면 혼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애들이 잘 되지 않겠어요? 됐어요? 예, 예. 다 봤어요? 아니, 아직까지 아니에요?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한 2년 반 됐나요? 그때 이혼을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안 걸리면 괜찮은데 신랑이 걸려버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제가 신수를 매년 보긴 봐요. 근데 이제 뭐 다시 집으로 온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아니요. 끊어졌어요. 원래 안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쭉. 충전이 네. 올해도 포함되고 앞으로도 쭉. 끊어졌어요? 네. 2년 끊어졌어요. 그럼 그 남자가 지금 이 여자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예. 두 분 다 똑같습니다, 뭐. 그럼 두 둘이는 뭐 계속 오래 가나요? 글쎄요. 오래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모나, 뭐 대표님이나 뭐 사장님이나 뭐 같은 상황 탈례 아니겠어요 다 뭐 맞으면 오래 살고 뭐 오래 있고 그렇겠지만 그 양반은 한 저기를 두더라도 처분하고 있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아, 예 사주를 안는데도 나와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량이라 그거는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게 글쎄 처벌두어라는 사주라고 해가지고 한량이 전부 다 통용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뭐 아버지가 바람 폈으니까 너도 바람 피고 이런 거라기보다 이제 이모 사주에서 이모도 이별을 해야 되게끔 돼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외롭고자 많이 드러난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나서 사주팔자에 있는 헤어짐이 아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뭐 인생이 있으니까 이미 끊어져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나는 깊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군데서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다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이래서 저도 얼른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세 군데 그래서 제가 한 세 군데를 네 군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끊어졌어. 다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사주를 한번 넣어볼까요? 됐어요. 괜찮아요? 네. 왜 돌아올까 봐가 돌아오는 게 싫은데 왜 돌아올까 봐. 아니 그래도 이제 제가 애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긴 저도 모르겠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아니 돌아오지 않아요. 네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아, 네. 그러면은 저는 남자 운은 없나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얘기했잖아. 남자 있어가지고 남자친구 친구 삼아 벗삼아 이렇게 지내지 이게 합의를 보거나 평생 하고 싶 이렇게 저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 건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없는데 언제쯤 원래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신기해가지고 경로가 어떻게 되냐고. 남자를 만난 경로가. 계속 있어요. 네. 계속 있어요, 꾸준히.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돌고 돌다가 뭐 시그널이다, 뭐 썸이다, 뭐 이런 거를 타고 뭐 이제 뭐 밀당이다,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이모사주에 딱 걸리는 남자가 있다니까. 글쎄 그 남자들,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생겼을 때 분명히 그게 내 사주팔자대로 또 한번 이게 박복한 인생이 또 시작됐나 후회하고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할머니 눈에 보이니까. 그럼 괜찮고 중요한 것도 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팔자는 아니에요. 많이 부킹 붙더라.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유를 몰라? 난 보니까 알겠는데. 아니, 처음 엄청 이쁜데. 아니 됐습니까?